둘, 셋, 야! 갑자기 비가 오냐? 어? 아유. 야 오늘 날씨 좋다며 전등번개 치고 난리 났잖아. 야 이수건. 야 날씨 분명 좋다고 했었어. 아유 어떡하냐 이거. 야 어떡해 좀 봐. 야 앞을 가라고 앞을. 앞을 가라고 이거 왜 이래? 오. 야 이러다 침몰하는 거 아니야? 어이 뭐야 여기 어디야? 야마 일어나 봐. 어어어여 여기 어디야? 어, 넌 누구야? 친구다 이 자식아 임마. 아니. 근데 네가 어디서 나한테 손찌검이야? 자식이 학교에서 책가방 들어주던 녀석이. 얘들아 얘들아 일어났어? 어? 어 뭐야 일어났어? 넌 누구더라? 아니 나 주식대잖아. 얘는 왜 기억상실증인 척하고 있어. 아무튼 얘들아 여기 사람이 없어 무인도인 것 같아. 뭐라고 무인도라고? 어? 무인도? 어. 야 여기 무인도야? 어. 아 일단 구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너희들이 구조 요청해봐. 내가 이 핸드폰으로 캔디 크러쉬 하고 있을게. 뿅뿅. 야 그러면 여기다 SOS를 한번 그어보자. 우리한테 통신 수단은 그거밖에 없어. 아이, 그래. 내가 휴대폰으로 한번 전화해 볼게. SOS를 만들자. 자. 야야야. 너 좋은 도구 갖고 있다. 어떤 거? 어 그거 모래가 잘 파지는 것 같아. 그거 네 손에 든 거 뭐야? 그래 이걸로 모래를 파. 우와! 아이 보자. 야, 야, 이거 아까랑 손이랑 했던 물에 차원이. 야. 오. 이거 핸드폰이잖아. 맞네. 자식이. 일단 일단 전화를 해보자. 자자. 띠띠. 야, 여기 아예 신호가 안 가는데? 어, 줘봐. 자, 받아봐. 이거 와이파이 꺼져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와이파이 키면은 띠띠띠띠띠띠띠. 띠링. 아, 여기 안 돼. 신호만 가다 끊겨. 아, 통신이 아예 안 되나 봐. 어떡하지? 아니, 이럴 수가? 이럴 어떡하면 좋지? 아. 얘들아, 일단 나 너무 배고픈데. 야, 그러면 항상 이런 영화 볼 때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과일을 따 먹더라고. 아 그래 그러면 우리도 여기 숲이 엄청 엄청 커. 여기 들어가서 과일이라도 찾아보자. 야 그래. 야, 그러면 한 30분 뒤에 다시 여기로 모이는 거야. 아 알겠어. 아 도대체 이렇게 숲이 울창한데 과일 나무 하나가 없는 거야. 영화 같은데 보면 과일 엄청 많이 있던데. 아 미치겠네 배고파 죽겠는데 과일이 안 보여. 어딨지? 어 이건 수건이 비명 소리. 뭔 일 난 건가? 이번엔 태태의 비명 소리. 얘들아 내가 구하러 갈게. 얘들아 어디 있어? 어디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무서워. 뭐라는 거야? 너네 참 맛있겠구나. 아니 이럴 수가. 족장님 어떻게 할까요? 까끌까끌까 우까라까까까. 족장님께서는 너네들이 과일 세 개씩만 가져오면 살려주겠다고 하신대. 오. 빨리 구해와! 빨리 구해오자! 아유, 아유,
위대하신 식인종 선생님들 여기 사과 3개를 구해왔습니다. 족장님, 이 녀석은 사과를 가져왔군요. 어떻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족장님께서는 인간 몸에 과일을 넣어서 익혀먹는 걸 좋아하신다신다. 하지만 울거나 웃지 않고 그 사과가 너의 어떤 구멍 속에 세 개나 들어간다면 살려주겠다고 하시는군. 바로 한번 시작해보자고. 준비는 되었나? 좀 더 앞으로 가. 좋아, 간다. 간다! 한 개 들어간다! 너무 아파. 아직 두 개 더 남았는데 벌써 울다니 안 되겠군. 다음은 창이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을 뿐. 여기 체리를 세 개 갖고 왔습니다. 좋다. 체리 세 개를 이제 너의 어떤 구멍에 넣을 텐데. 울거나 웃지 않고 버티면 목숨이 살려주겠대. 네! 좋아, 바로 시작하지! 한 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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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나 버티는 거 두 개! 아우! 아우! 그래도 생각보다는 버틸만한데. 자, 마지막 하나만 남았다. 딸이 정신이 나갔군. 가라! 위대하신 족장님, 저는 이렇게 수박을 이렇게 세 개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세 개나. 좋다, 이 수박 세 개란 말이지. 예예. 예. 견딜 수 있으면 견뎌봐라. 과연 울거나 웃으면 안 된다. 가자, 일로 와라. 저는 수박인데. 그럼 한번 가보자꾸나. 우직군. 이야. 아직 들어간다. 우직군. 제발 그만, 제발 그만. 더 재밌는 거군. 마지막으로 그럼 보여주지. 하이드로 무르지컨. 오늘 족장님 잔치겠는걸요? 가가. 으치, well done. 아들 집에 가자. 엄마, 그러면은 엄마는 아기가 생긴 거야? 아이, 그럼 아기가 엄마 뱃속에 들은 거야. 남자? 남자. 오, 그럼 내가 아빠한테 말해도 돼? 아, 그래, 아빠한테 대신 말해줘. 맞다. 엄마 저기 휴게실에 뭐 좀 두고 왔어. 잠깐만 여기 있어. 알았어.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아빠. 오, 그래 아들,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한테 남자가 생긴 것 같아요.